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아리랑 리하모니제이션 한 것을 친구들과 나눴는데요. 아, 이것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막 악보를 그렸습니다. 지금 악보를 계속 그리면서 사과패드를 나도 사야 되나? 이렇게 열심히 그려야 되나? 싶긴 했는데, 저의 귀여운 악보 예쁘게 봐주시고, 오늘은 아리랑 8마디에 화성을 바꾸면 어떤 다른 색깔의 아리랑이 되는지 이론으로도 공부하고 소리로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번은요, 거의 오리지널 코드에 가깝습니다. 다이아토닉. C 다이아토닉에 나오는 코드들만 사용해서 해봤습니다. 먼저 분석해 볼까요? C 키고요. 1도 좀 위에다 쓸게요. 1도 A마이너는 6도 마이너스 7, 4도 메이저 7, 5도 7. 다 다이아토닉 코드죠. 1도, 자, E마이너는, 그렇죠. 3도 마이너스 7, 6도 마이너스 7, 2도 마이너스 7이고요. 여기는 왜 서스 포 7을 썼을까요? 그렇죠. 멜로디가 G 입장에서 4음이기 때문에 서스 포 세븐을 썼고요. 분석은 그냥 서스 포 세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도 제가 굳이 왜 6를 썼냐면 제가 펜타토닉 스케일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아리랑은 물론 메이저의 곡이지만 그 중에서도 4음, 7음, 파와 시가 안 나오는 메이저 펜타토닉 도레미솔라 만 가지고 만들어진 곡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라는 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육음이 굉장히 잉잘 어울립니다. 도레미솔라 C6 코드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또 끝음 멜로디가 도기 때문에 메이저 세븐으로 연주하면 시 7음과 좀 부딪힐 확률이 높아서 이럴 때는 제가 보통 C6 코드를 썼습니다. 소리로도 들려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 자, 2번은요. 여러 가지 2-5 도미넌트 세븐을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 흔히 그냥 재즈에서는 2, 5, 1이라고 말하는데요.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타닉의 완전체. 기능이 완전하게 나오는 가장 편안한 케이던스가 사용된 진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맨날 앞에 C만 나오니까 조금 지겨워서 제가 미리 2, 5, 1을 이렇게 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2도, 5도, 1, 6를 했고요. 여기 4도 메이저 7을 했고, 아까 4도가 한마디를 다 차지했다면 이번에는 5도로 가는 도미넌트를 사용했습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 그리고 프라이머리 도미넌트, 5도에서 1도로 가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1도, 2도, 3도 이렇게 다이아토닉 코드를 순차적으로 갔다가 3도면서 A7의 Related to 이런 거 듀얼 펑션 뭐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3도면서 A7의 그렇죠, Related to입니다. 그 다음에 라솔파미레 2도로 가는 5도가 쓰였고요. 그런데 여기 샵9을 왜 쓰였냐면 멜로디가 도, 샵9, 루터드 텐션이기 때문에 제가 코드네임에도 샵9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도로 가는 5도, 그 다음에 2도, A플랫에서 어떻게 갑니까? 5도로 반음 떨어지니까 5도로 가는 그렇죠. 서브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1도 끝나지 않고요. 우리 마지막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아멘 종지, 아멘, 에이멘, 케이던스죠. 아멘 종지를 써서 4도인데 F 코드의 5음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5, 그 다음에 1도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실용음악에서는 그 코드의 몇 음인지 베이스에 이렇게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셔서 자리 바꿈을 표시합니다. 자, 1번은 다이아토닉 코드, 2번은 2-5, 그다음에 서브5를 사용한 리하모니제이션이었고요. 3번은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를 썼습니다. MI 코드라고 쓸게요.
같은 으뜸음조 다른 모드나 스케일에서 나오는 화성을 빌려오는 것을 우리가 모달 인터체인지라고 했죠. 모달 인터체인지를 쓰면 아무래도 좀 마이너 화성에서 많이 빌려오기 때문에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고 좀 근엄한 소리가 납니다. 1도 6, 그 다음에 E 플랫이니까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플랫, 3, 메이저 7, 그 다음에 4도 메이저 7, 그냥 다이아토닉 코드였고 여기는 플랫, 6, 메이저 7입니다. C는 1도인데 자 베이스가 5음이니까 5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A-6는 6도 마이너 6그 다음에 4-7, 플랫 7, 모달 인터체인지에서 많이 나오는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의 케이던스였죠. 1도 6 갑니다. 4번은 제가 여러 리암 테크닉 중에 라인 클리셰를 좀 사용해 보았습니다. 라인 클리셰라 함은 클리셰가 기울기, 뻔한 진행, 이렇게 그렇게 갈 줄 알았어 뭐 이런 느낌의 진행을 말하는데요. 여기부터 여기는 메이저에서 자주 사용하는 메이저 라인 클리셰를 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에서 많이 사용되는 라인 클리셰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 어그먼트니까 솔샵이 되고 식스니까 라가 되고 여기 메이저 세븐이니까 시 솔솔샵 라시 이렇게 라인이 하나 쫙 생기고 여기는 A 마이너인데요 라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니까 솔샵 마이너 세븐이니까 솔 내추럴 식스면 A부터 장육도 파샵 다시 여기서 3화음을 썼는데요 미 이렇게 쭉 이어지는 라인, 기울어진 라인이 생기죠. 마이너에서 자주 사용되는 라인 클리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 마이너, 플랫 2 메이저,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 썼고 1도 6를 사용했습니다. 뭐 이런 데는 1, 1 어그먼트, 1, 6, 1 메이저 7 다 분석하셔도 되고 그냥 크게 1도 분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6도 마이너. 이제는 소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어쿠스틱 피아노가 조금 페달이 뻑뻑 소리가 나서 노이즈가 생기는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1번 다이아토닉 리암이고요. 악보 코드 잘 보시면서 소리 확인해 주세요. 튀는 코드 없는데 아마 이렇게 들리셨을 거예요. 2번은 2, 5, 1, 서브 5, 1을 사용했습니다. 자, 첫 코드가 1이 아니어서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되고 마이너 키에서 빌려온 코드들이 많이 사용되는 모달 인터체인지 버전입니다. 좀 더 이렇게 무게감이 좀 있죠. 자, 마지막 4번은 라인 클리셰 버전입니다.
다양한 버전의 아리랑을 들으셨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게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리랑 이 곡을 한번 여러분만의 화성으로 리하모니제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